아니 세상에 남북간에 지금 장소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꼭 남한에서 만날 필요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를 내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상대방하고 협상할 때 난 뭘 하겠다 뭘 안 하겠다를 미리 알려주면 그 협상이 됩니까? 그건 논리대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년이 걱정스러운 게 내년에 또 무리를 해가지고 북한 지역에 올라가서 김정일을 만난 그날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날이 됩니다. 김정일을 만나서 인기를 올리겠다? 김정일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겠다?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김정일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김정일이라고 생각, 여러분이 스스로 김정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 2년밖에 남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핵 폐기 약속하겠습니까? 핵은 미국하고 지금 담판 짓는 가장 큰 무기인데 왜 한국 대통령한테 핵 폐기를 약속합니까? 그러면 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국공포로 납북자 몇 사람 보내주는 거야? 몇 사람? 몇 사람 보내주든지 아니면 빌려주든지 며칠 갔다가 돌아오라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다 돌려줘야지, 다 돌려. 다 돌려주려면 10만 명 이상 돌려줘.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죠. 당장 아쉬운데 식량, 비료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일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 한국 정치인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이미 마가 끼는 것입니다. 마가 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마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인간이 성공하거나 승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정치학적인 외교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시 우리 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주력 단체 수교하고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건배하고 하는 그런 꼴을 안 봐야 될 텐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내년에 활동할 일이 많습니다. 이 임진각 아우선 테러 중국전 미륜탑 뒤에 가니까 또 이런 시가 하나 있었어요. 시가 누가 도로 새겨놨습니다. 이 북쪽면인데 열일곱 탑신으로 높이 솟은 늑들이 원안을 넘어서서 북녘 향해 확장했네. 인형의 악몽서 한시바퀴 깨어나라. 한결에 한 울타리 한 몸속에 한 품속에 같이 살자. 허공에 메알치는 저 외침을 못 듣는가. 님들이 키워놓은 선진화의 그 한계를 넓히고 다져가며 줄기차게 나가서 끊어진 남북의 길도 이어놓고 마을이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아웅산 테러 희생된 17명 이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살리는 방법도 총 쏘지 않고 북한 정권을 못 되는 것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 지금까지 대충 그 방향으로 왔습니다. 발치자로 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라는 다짐을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 김재희 경제수석의 부인 되신 이순자 교수란 분이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2000년에 6월에 이 김정일, 김대중 만나면서 온 텔레비전이 김정일을 마치 윤보호가 있는 사람, 통이 큰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는 데 대해서 월간조선에 글을 하나 보내봤는데 그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웅산 테러는 가짜 김정일이 지령을 했단 말입니다. 시와 비를, 시비 말입니다. 시와 비를 가리지 못하는 언론이 있는 한 한국은 체제 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아주 이게 예언적인 이야기였어요.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언론이 있는 한 텔레비전에 김정일이 나타나서 몇 마디 농담했다고 갑자기 김정일을
테러 지령자에서 민족 지도자로 이게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이런 철없는 언론이 있는 한 시와 비를 가리지 못하는 언론이 있는 한국은 체제 방해 실패할 것이다. 이거와 연관돼가지고 며칠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봉 기념사업회라고 국회 부의장을 한 박용준 씨 기념사업회에서 188명의 우리 정치 담당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신사적인 국회의원 10명을 뽑으라고 했더니 그 안에 누가 들어가지 않겠다. 민주당 정세균, 박지원, 추미애 이 세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시와 비를 가리지 못하는 언론, 이런 언론이 있는 한 한국 사회는 체제 방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예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0분 쉬고 20분에 하겠습니다. 20분에.